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아정권이죠. 육아정권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육아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그 계산기하고 연습장하고 요 딱 컴퓨터 옆에 두시고 같이 풀이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개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자, 육아정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취득, 보유, 처분이었죠. 자, 취득 시에는 육아정권, 예, 육아정권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 기업에서 1년 내에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할 예정으로서 장부에 기장할 경우에는 뭐라 한다 그랬죠? 그렇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럼 1년 후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중도에 팔지 아니하고 망기까지 보유합니다. 물론 주식은 제외죠. 채권 같은 겁니다. 사채나 국채나 공채나 지방채.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상가 후 원가 금융 자산이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취득 시에 우리가 1년 내에 처분할 거라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인데 그때 들어간 수수료 비용은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보유 단계에 12월 말에 평가해야 되죠. 평가했을 때 가치가 하락하면은 평가 손실, 가치가 상승하면은 평가 이익이라 합니다. 이때 조심하실 건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은 자본이라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본, 평가 손익이나 처분 손익은 모두 비용 아니면 수익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처분 손익이다, 평가 손익은 비용 수익인데 단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은 자본 처리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익은 일단은 손익으로 처리하고 계세요. 우리 시험에는 손익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잠깐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나서 오늘 그 강의 문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취득했었다. 그죠? 육아정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하면은 1년 내에 팔 목적이죠. 그죠? 1년 내에 판다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용어 어려운 게 그래 많이 안 나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나오면 요거 좀 반복하세요. 단기 손익 금융 자산. 단기에 단기 금년 말씀이죠. 금년에 수익, 이익, 손실, 비용, 손실이나 이익으로 처리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에 비용이 생기면은 수수료 같은 게 좋죠. 수수료. 요 비용 처리한다.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1년 후에 팔 거. 요거는 기타 손익이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입니다. 요거는 1년 후에 팔 거니까 우리는 이거는 자본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자본. 이 두 개는 자산 계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수료는 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물론 이 계정도 자산 계정이고 이 계정도 자산 계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육아정권이라는 자산 계정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취득했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처분했다. 이걸 팔았다. 그죠? 처분했을 때는 그대로 쓰죠.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앞에는 써주고 처분 손익 평가 손익 이래 하죠. 예. 근데 우선 먼저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12월 말에 평가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 가치 평가를 먼저 하게 되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도 평가 손익 평가 이
아시겠죠? 이때 이 계정, 예, 요 계정은 무슨 계정? 그렇죠, 자본 계정이다 하는 걸 아시고, 자본 계정. 그리고 이제 이걸 처분하죠. 팔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그죠? 예.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죠. 예. 그런데 요 모두 비용 수익인데 요 계정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즉 자본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 요 계정 두 개는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요거는 비용 계정. 요 이익은 무슨 계정? 수익 계정. 요거는 무슨 계정? 자본 계정이다. 일단 그렇게 아세요. 아셨죠? 한 번 더. 요 두 계정은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요거는 비용 또는 수익입니다. 그죠? 비용, 수익, 비용, 수익인데 요것만 무슨 계정? 자본 계정이다 하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취득을 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100원 주고 취득했습니다. 100원 주고 취득했다. 요거는 우리는 취득하고 나서 우리 회사는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이다. 1년 내에. 그래서 뭐로 처리했을까요? 단기 손익 금자산 처리했겠죠. 그 100원에 샀다가 이것을 연말에 와서 보니까 얼마 됐느냐? 80원 됐더라. 좀 내렸네, 그죠? 내렸다가 이것을 팔았습니다. 팔아도 처분. 얼마에 팔았느냐? 150원에 팔았더라. 이겁니다. 100원에 샀다가 80원의 평가 손익이 되고 이걸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때 이제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100원에 취득했을 때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건 묻기는 않겠죠. 그죠? 100원 주고 샀는데요. 뭐. 그럼 평가했을 때 뭐 물어볼까요? 그렇죠.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여기서. 그럼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으니까 20원 내렸네. 20원 손실 생겼다. 답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20원 내렸으니까 지금 장부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80원 되어 있겠죠. 8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습니까? 처분이익 얼마? 70원이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단기 손익 검사서 처리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회사는 1년 내에 팔 목적입니다. 우리 회사, 이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1년 내에 팔 거다 이겁니다. 또 우리 회사는 이거는 우리가 좀 장기 보유해서 1년 후에 팔 거다.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주식을 취득하고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 이런 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주어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0원 주고 샀던 것이 80원 됐더라. 20원 내렸죠. 8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이익 받습니까? 70원 이익 받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 뭐죠? 평가 손실 처분 이익이란 말입니다. 여기 답이다 이겁니다. 아시죠? 여기 답. 자, 이거 모를 분 아무도 없죠? 그죠? 이건 언제일 때? 단기일 때다. 그죠? 단기일 때. 끝났죠? 자, 이번에는 우리 회사는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요를 처리했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으로 처리했다. 아시겠죠? 우리 회사는 1년 후에 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100원 주고 샀다 이거죠. 그죠? 100원에 샀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말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 됐느냐? 80원 됐더라. 이거. 그죠? 그 이걸 다시 우리가 15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자, 요거 차이점이 뭐죠? 이거는 단기고 이건 기타죠. 그죠? 예, 기타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100원에 샀던 것이 80원 되었으니까 20원 내렸습니다. 손실이 생겼네. 맞죠? 8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죠. 그죠? 얼마 이익 생겼습니까? 70원 이익 생겼죠. 그죠? 그런데 조심할 거. 요게 무슨 계정이죠? 자본입니다. 자본. 그죠? 그렇죠? 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본이라는 거는 다음으로 넘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요거 상기한다 이겁니다.
상계.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0원은 발생된 거고 원래 장부에 마이너스 20원 있었는데 이번에 플러스 70원 생겼죠. 그죠? 이거는 플러스 70원이 아니고 요거 두 개를 상계하니까 결국 얼마? 그렇죠. 플러스 50원이 답이 된다 이거죠. 이게 아니다 이거죠. 자, 요걸 잘 이해를 하세요. 얼른 보면 쉽네 싶죠. 그죠? 쉬운데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풀다 보면 많이 헷갈립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어려운 문제 하시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숫자 이게 동그라미 몇 개 더 본다 해서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나오는 건 이런 나옵니다.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 주고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그중 70주를 뭐 7,000원에 팔았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을 뭐 단가 130원에 평가 수정하다. 이런 식의 문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문제는 저하고 풀어볼 거고 그때그때 기본 원리만 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요리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더. 단기 손익일 때는 그대로 손실. 요거는 처분. 이게 답입니다. 이 자체가 답이 되고. 아시겠죠? 기타 포괄 손익일 때 답은 요거는 답이 똑같죠. 그죠? 같은데 요 답은 틀리더라. 왜? 상계를 해줘야 된다. 여기 왜? 자본이니까. 자본은 다한테 넘어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수익 비용은 넘어오는 게 없죠. 원래 예를 들어서 보험료 100원 했는데 내년에 보험료 또 줘야 되는 거지. 작년 줬던 보험료를 또 넘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은 1년만 있습니다. 명목상 계정이라 합니다. 임시계정이라 하죠.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계정이다, 임시계정이라 말을 쓰고 자산, 부채, 자본은 요 잔액이 있으면 계속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10년이고 20년이고 해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넘어가서 이월됩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계정이라 그래서 실제계정이라 합니다. 실질계정 또는 실제계정. 아시겠죠? 내가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자 100원을 현금 받았습니다. 그죠? 내 중에 들어온 게 뭐 들어왔습니까? 이자가 들어왔습니까? 현금이 들어왔습니까? 현금 100원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온 게 실제 들어왔잖아. 현금이. 그죠? 그게 실제 현금은 자산이니까 실제 계정을 하는 거고.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 명목이 뭐로 들어왔죠? 이자로 들어왔잖아. 그죠? 이자. 그 이자. 이자는 아, 수익이니까 명목 계정이다. 고려하셔도 되고. 알겠죠? 그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핵심 포인트. 우리가 1년 내에 팔 거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요거 수수료는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을 때 수수료는 뭐로 처리하고 그 자산 원가에 포함해 봅니다. 알았죠? 요거 하나 구분하시고 요거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기출 문제와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 교재는 144쪽입니다. 예. 144쪽에, 예. 잠깐만요. 저부터 먼저 할게요. 예, 예. 고, 참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 148쪽을 한번 보세요. 이걸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회계원리 문제를 풀 때는 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할 테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차례대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예, 148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교재 다 가 계시죠? 예, 교재는 꼭 예, 하나, 요, 회계는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재수를 하시는 분이든, 혹시라도 삼수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재는, 장윤 교재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 페이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교재는 하나, 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9쪽입니다. 9페이지. 148쪽에 9번, 회사가 취득한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의 단위당 취득 원가와 그 단위당 취득 원가라는 것은 단가를 말합니다. 단가, 단가와 재무 상태표일 종가 그랬죠. 종가라거나 최종 가치. 그거 처음 나오는 이런 용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그냥 보세요. 우리가 12월 31일을 뭐라 하죠? 결산일이라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날 기준 잡습니다. 결산일을 하죠. 그죠? 요날 해서 우리가 재무 상태별 작성합니다. 그래서 재무 1년치 상태를 작성하죠. 재무 상태표 작성일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날 기준해서 이제 작성하죠. 12월 말 현재 그 재무 상태표 작성일 하기도 하고 요날 현재 가격 있잖아요. 가격. 그걸 우리가 종가라 이랍니다. 요날 현재 가치를 최종 가치라 해서 종가. 예. 그럼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자, 다시 보세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의 단위당 취득 원가, 한 개당 단가를 말합니다. 단가와 재무 상태표일의 종가는, 단가는 다음과 같다 이 말이죠. 재무 상태표에 보고될 손익 금융 자산은 얼마인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얼마인가? 묻습니다. 묻는 말이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 평가 손익을 묻는지, 현재 단기 손익이 얼마 있는지,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이걸 묻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보면은 기말 현재 유가증권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기말 현재 시가가 얼마고 이 말이겠죠. 그럼 기말 현재라는 거는 A회사 주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A사 주식은 1500주가 있죠. 이게인데 시가가 오늘 현재 종가. 그죠? 시가를 말하죠. 그죠? 13억입니다. 요거 하고 B사 주식은 1000주가 있죠. 1000주가 있고 주당 얼마죠? 12원입니다. 그렇죠? C사 주식은 1750주가 있었죠. 그죠? 곱하기 얼마? 15원. 이렇게 되잖아. 이걸 계산해서 이 계산한 이 합계 이 합계가 답이 되겠죠. 그죠? 묻는 답.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가 있으니까 이거 곱하고 더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이걸 곱하고 그럼 곱하면은 이게 얼마 나오죠? 뭐 19만 5천 원, 아 19,500원, 이거는 12만 원. 이거 곱하니까 예, 26,250원 나왔네. 그죠? 더하니까 얼마 이런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요런 거 이제 이걸 연속 계산을 합니다. 요런 우리가 연속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 계산기 한번 잡아보세요. 계산기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했습니까? 그 계산 기능에 보면 M 플러스 기능이 있을 겁니다. M 플러스 요거 치시고 M 플러스 요거 곱하고 M 플러스 그리고 1000 곱하기 12 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M 플러스 M 플러스 기능 있죠. 그죠? 1750 곱하기 15 또 해보세요. 이런 거 하면 처음엔 잘 안 되죠. 그죠? 좀 손이 어든하실 겁니다. 근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연습, 이게 공부니까. 1750 곱하기 15 하셨습니까? 그리고 M 플러스 했습니까? 아니, 답이 안 옵니다. 여기서 MR. 요걸 한 번 더 치셔야 돼. 요거. 마지막으로. 치면은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1500 곱하기 13 하고 M 플러스. 1000 곱하기 12 하고 M 플러스 1750 곱하기 15 하고 나서 MR 한번 하고 한번 더 M 플러스 하고 나서 MR 그러면 이제 그 합계 답이 있죠. 그죠? 그 합계 답이 얼마죠? 57,750원 나오네. 요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를 익혀 놓으세요. 제가 다른 거는 거기에 보면 계산기 기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많이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다른 기능은 제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여기는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곱하기일 때 연속 곱하기 할 때 적고 적어놨다 또 더하기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래 바로 답을 찾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좀 익히 놓으시고 답은 이겁니다. 자, 하나 더 이제 됐습니다. 9번 문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 문제에서 자, 만약에 묻는 말이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기말 현재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기말 현재 이 단기 손익 금융자산의 평가 손익이 얼마냐 이런 묻습니다. 평가 손익. 그 평가 손익을 물었다는 것은 취득 원가와 시가의 차이잖아. 그죠? 바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니까 보세요. A회사 주식. A회사 주식은 1500조가 있죠. 1500조가 있는데 15원짜리가 13원 되었습니다. 15원짜리가 13원 되었으니까 2원 내렸죠. 아, 요거 2원 내렸네. 2원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3천원. 요거는 손실 3천원입니다. 그죠? B회사 주식 보세요. B회사 주식은 천주가 있습니다. 그죠? 천주인데, 천주가 있는데, 예, 이거는 취득이 얼마짜리죠? 10원짜리죠. 그죠? 10원짜리가 12원 됐습니다. 어, 2원 올랐네. 2원 올랐네. 이건 얼마? 플러스 2천원. 그렇죠? 그리고 C사 주식 한번 보세요. C사는 1750조가 있죠. 있는데, 이거는 보세요. 12원짜리가 15원 됐습니다. 12원짜리가 15원 되었다는 건 3원 올랐죠. 그죠? 아, 3원 올랐네. 뭐, 요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한 얼마죠? 5,250원.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는, 자, 요거 계산할 때는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요거 더하고 빼면 돼요. 요거 7,000에서 빼니까 4,250원 플러스니까 평가 이익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묻는 말을 갖다가 그 평가 손익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재 단기 손익 금자산이 얼마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현재 얼마짜리냐? 그 평가 손익 얼마냐? 이렇게. 그러니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가 앞으로 많이 강조할 겁니다만은 묻는 말이 뭔지를 하셔야 돼요. 뭐를 묻고 있는지. 묻는 말을 요걸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시고 뭐를 묻는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평가 손익을 묻고 있는지 처분 손익을 묻고 있는지 내용을 알면서 묻는 말에 따라 답을 안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예. 반포 회사입니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에 대한 내역인데 이때 3년도 초에 B회사 주식 200주를 4천원에 팔았다. 이때 단기 손익 금자산의 처분 손익 얼마냐? 지금 묻는 게 뭐죠? 처분 손익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처분 손익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게 처분 손익이라는 거는 이걸 팔았는 게 아니죠. 이걸 팔은 겁니다. 이걸 이래 팔은 거잖아. 그렇죠? 취득을 했다가 요 시점 돼가지고 평가되고 나면은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으면 이건 없어져 버리죠. 그죠? 얼마 되었습니까? 이제 장부에 80원 되어 있죠. 요걸 파는 거잖아. 100원짜리를 150원 파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항상 요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은회사죠. B회사입니다. B회사를 보니까 지금 400주를 샀었죠. 그죠? 처음에 400주를 샀었고 400주가 얼마짜리에 샀습니까? 5,000원에 샀죠. 그죠? 한 주에 5,000원에 샀었고 기말의 시가가 이게 지금 6,000원 돼 있다. 그죠? 6,000원짜리였고 이걸 얼마에 팔았죠? 4,000원에 팔았다 이거잖아. 이해됩니까? 예. 지금 문제가 400주를 5,000원에 샀다가 이게 기말에 보니까 6,000원 돼 있었는데 이걸 지금 4,000원에 팔았는데 하나 또 조심할 거는 400주를 다 파는 게 아니고 몇 주 팔았습니까? 그렇죠. 200주만 팔았다. 그러면 처분손익 얼마고 모르니까. 그럼 조금 이해되시는 분은 어, 저거는 뭐 쉽겠다. 그죠? 바로 계산되죠. 그 얼마짜리가 그렇죠.
6,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고 4,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 내렸네, 그죠? 2,000원 내렸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200 주니까 아, 마이너스 40만 원 나오겠다. 처분 손실이 40만 원 답이겠다. 정답 4번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 11번 문제. 한양 주식회사가 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다.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기말 재무 상태표에 계산할 단기 손익금자산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자, 이제 묻는 말을 잘 보시라 그랬죠, 그죠? 지금은 평가 손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말 현재 얼마냐 이 말을, 기말에 지금 시가가 얼마냐 이 말이잖아. 요 시점에 시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A사, B사, C사가 있는데 그 A사, B사, C사의 시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가. 어느 게 시가죠? 액면금액, 취득원가, 결산기말 1개월의 종가평균, 결산기말의 종가, 어느 게 시가죠? 그렇죠. 종가죠, 그죠? 종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종가. 그러면은 그 금액 얼마고 물었으니까 보세요. A사입니다, 그죠? 몇 주? 2,000주다. 시가 얼마? 570원. B사는 얼마죠? 예, 3,500주네, 그죠? 시가 얼마? 예, 880원이다. 그리고 C 예산은 4,000주입니다. 그죠? 4,000주가 단가 얼마? 650원이죠. 그죠? 이렇게. 자, 이거 암산 뭐 되는 분은 계시겠지만 안 되는 분 많잖아. 그죠? 예, 대부분 다. 자, 이럴 때 자,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그렇죠. 2,000 곱하기 570. 계산기 다 준비하고 계시죠? 2,000 곱하기 570 곱하기 하고 나서 어떻게? 그렇죠. M 플러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계산기 크기는 손바닥만 한 거. 편안하게, 이제 자기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쓰세요. 어떤 분은 그, 저, 휴대폰. 그 휴대폰을 보면 계산기 있죠. 그죠. 그걸 사용하시는데, 그거 휴대폰은 시험장에 못 가져다 갑니다. 아직 그걸 연습하지 마시고. 시중에 가면 한 5,000원 할 겁니다. 휴대폰을 사셔야 돼요. 계산기. 휴대폰은 못 가져다 갑니다. 휴대폰에 있는 그 계산기는 있지만은, 그 연습할 때는 혹시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만은, 시험장에는 못 가져다 갑니다. 그냥 항상 그 계산기를 하나 가지셔야 돼요. 한 5,000 정도 할 때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M 플러스 3,500 곱하기 800 하고 또 뭐죠? M 플러스 기능. M 플러스 4,000 곱하기 650 하고 M 플러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뭐라 그랬죠? 그렇죠. MR. 이렇게. 하면은 요 합계금액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거기 보면은 정답이 몇 번이 되어 있습니까? 1번이네. 그죠? 682만 원입니다. 682만 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월 말에 결산하는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인 비주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3월 9일에 100주를 26,000원에 팔았다. 이때 처분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냐 물었으니까 처분 손익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B회사. 지금 B회사 주식인데 200주가 있습니다. 200주가 480만 주고 샀었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그 공정가치 나왔죠. 그죠? 공정가치가 뭐죠? 시가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시가. 우리가 공정가치라 이 말 많이 씁니다. 공정가치. 공정한 가치. 공정한 가치다. 공정한 가치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시중 가격이죠. 그죠? 시중 가 시장 가격.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걸 우리가 시가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매물 같은 거는 시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반 정상적인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격, 그걸 우리가 시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고, 또 우리가 경매로 인하여 경매 가격이 있죠, 그죠?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경쟁 매매하는 거, 경매. 또 공매도 있죠, 그죠? 공매. 경매와 공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요 공매하는 것은 둘 다 예, 강제 처분되는 건데, 공매는 뭐냐면은 세금을 못 내 가지고 집이 압류됐습니다. 그때 처분되는 우리가 공매를 하고, 경매라는 건 돈 빌렸다가 돈 빌린 돈을 못 갚아서 강제 처분되는 걸 우리가 경매다 이라죠. 경매, 공매도 공정한 가격이죠. 그죠? 수용 가격. 우리가 뭐 아파트, 내 집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만약에 그게 수용되었습니다. 보상 가격 있죠. 그것도 정당한 가격입니다. 수용 가격. 아시겠죠? 감정 평가서가 감정한 가격도 정당한 가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공정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회계원리에서 나오는 공정가치 나오더라도 모두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가. 과거에 그 감정평가사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시가를 말한다. O일까요? X입니까?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한다. 보니까 맞는 거죠. 전부 O 했는데 다 틀렸죠. 왜? 공정가치는 시가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시가는 공정가치다 하면 맞지만, 공정가치는 시가다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래 해도 통합니다. 회계원리에서는. 그래, 앞으로 공정가치 나오게 되면, 아, 시가구나. 시중가격, 시장가격을 말한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공정가치 나오게 되면, 아, 시가다. 이래 아세요. 그래야 편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가 5천원이다. 그죠? 이걸 팔았습니다. 100주를 26,000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100주를 팔았는데 얼마에? 26,000에 팔았답니다. 처분. 자, 약간 이제 요게 응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왜? 이게 단가가 안 나와 있잖아. 그죠? 자, 이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200주, 어차피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취득해서, 요거 이제 평가 손익이, 평가 이익이 생겼었고, 요렇게 팔았지 않습니까? 요걸 요렇게 팔았는데, 이게 단위가 다르죠? 그죠? 이걸 고쳐줘야 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200주가 480만 원이면 주당 얼마죠? 한 주에 얼마죠? 아, 주당 가격이 2만 4천 원 맞습니까? 맞네, 그죠? 그럼 200주가 500만 원이면 한 주에 얼마? 2만 5천 원이겠죠? 그죠? 나눠주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그죠? 100주를 2만 5천 원짜리를 2만 6천 원에 팔아서, 아, 천 원 이익 받네. 100주니까 얼마? 10만 원 이익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200주를 500만 원이니까, 그죠? 100주면 250만 원이잖아. 반. 그걸 260원 팔았으니까 10만 원 이익 받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처분 이익은 10만 원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처분 이익 10만 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래 하면은 우리 유가증권에 대한 기본은 이제, 아, 문제 흐름. 즉, 우리가 지금 했는 것이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문제, 처분 손익 문제를 해봤습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